세상에는 수많은 오디오 제조사가 있지만 국가로부터 공식 지원을 받는 브랜드는 흔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윌슨 베넷이는 1990년 세계 최초로 카본 파이버를 턴테이블에 적용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는 정부로부터 아낌없는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의 최첨단 산업단지 셰필드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가게 됐는데 항공산업에 쓰이는 고품질 소재를 사용하고 카본 파이버를 적용한 최초의 스피커를 개발하게 됐죠. 그중 윌슨 베넷이가 30년간 걸어온 비약적인 발전을 모두 담아낸 스피커 옴니움이 오늘 리뷰할 제품입니다. 음악과 오디오를 사랑하는 소리샵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덕트 리뷰 시간입니다. 옴니움 스피커는 2.5A 구성에 7개의 유닛으로 이뤄진 높이 180cm의 대형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로 저음 튜닝은 베이스 리플렉스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유닛을 보면 맨 위에서부터 7인치 우퍼 1개, 7인치 미드 우퍼 1개, 1인치 트위터 1개, 7인치 미드레인지 1개, 7인치 우퍼 3개가 장착됐습니다. 인클로저가 모듈 구성이라 위 2개의 유닛과 아래 5개 유닛이 각각의 캐비닛에 수납된 점이 특징입니다. 베이스 리플렉스 포트는 하부 모듈 바닥면에 나 있습니다. 무게는 상부 모듈이 30kg, 하부 모듈이 110kg에 달합니다. 우퍼 3개가 등을 보이는 것도 특징인데요. 안쪽에 동일 사이즈의 우퍼가 각각 1개씩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윌슨 베넷이가 자랑하는 아이소베릭 우퍼입니다. 스펙을 보면 공칭 임피던스는 4.5옴, 감도는 89dB, 주파수 응답 특성은 플러스 마이너스 2dB 기준 28Hz에서 30kHz에 달합니다. 먼저 1인치 피보나치 트위터입니다. 실크 카본으로 이뤄진 진동판 둘레에 거미줄 모양의 플레이트가 장착됐는데요. 카본과 폴리머 재질의 이 플레이트가 트위터의 고음을 매끄럽게 확산시켜줍니다. 거미줄 모양이 된 것은 자연에서 일어나는 황금 비율 중 하나인 피보나치 수열을 응용한 결과라고 합니다. 중역과 저역을 담당하는 유닛 6개는 모두 택틱 3.0 드라이버를 채택했습니다. 진동판 재질은 영국 리드 대학과 공동으로 개발한 아이소택틱 폴리 프로필렌인데요. 강도가 높고 댐핑도 잘 이뤄져 미드레인지와 우퍼 모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택틱 드라이버는 3.0 버전이 되면서 피보나치 디자인의 더스트캡을 채택했습니다. 피보나치 트위터에서 얻은 음질 향상 효과를 택틱 드라이버 진동판에 적용시킨 셈인데요. 윌슨 베넷이에 따르면 피보나치 더스트캡 채택으로 주파수 응답 특성이 개선되고 외율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7인치 미드레인지 유닛은 또한 크로스오버 회로 없이 직접 앰프와 연결되면서도 4kHz에서 정확히 롤오프되는 뛰어난 주파수 응답 특성을 보여줍니다. 미드 우퍼와 우퍼, 아이소베릭 우퍼 모두 미드레인지 유닛과 동일한 7인치 택틱 3.0 드라이버를 채택했는데요. 큰 직경의 유닛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더 작은 유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스피커들보다 작은 유닛을 여러 개 장착하는 것이 현대 하이엔드 스피커들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인클로저입니다. 기존의 ACT 모노코크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킨 ACT 3.0 모노코크인데요. 진동판 코어의 노맥스 섬유, 안쪽과 바깥쪽에 카본 섬유를 썼던 전작과 달리 코어의 재활용이 가능한 펫폼, 안쪽과 바깥쪽에 친환경 에폭시 레진으로 굳힌 천연 대마 섬유를 썼습니다. 이렇게 친환경 재활용 소재를 투입하고도 모노코크의 강도를 이전보다 30%나 높인 것이 ACT 3.0 모노코크의 큰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윌슨 베넷의 옴니움 스피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스피커에 대한 자세한 청음평은 오디오 전문 리뷰어인 김편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윌슨 베넷의 서열 2위 스피커 옴니움 시청에는 T+A의 멀티플레이어 MP3100HV, 프리앰프 P3100HV, 모노블록 파워앰프 A3000HV를 동원했고 음원은 코브즈 스트리밍 음원을 들었습니다. 먼저 민디 존스가 피처링한 모비의 히어로즈를 들어보면 음의 입자가 고우면서도 탱글탱글 살아있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예전 ACT 모노코크를 썼던 스피커에 비해 확실히 무대 배경이 더욱 조용해진 것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SMB가 좋아진 것은 인클로저에 친환경 소재를 쓰고도 강도를 30%나 높여 공진을 낮춘 결과로 보입니다. 아이소베릭 우퍼 3개를 포함해 저역을 담당하는 유닛들이 많은데도 대역 밸런스가 잘 잡혔다는 인상도 받았습니다.
미키 하트의 The Gates of Daphos를 들어보면 2분 15초 무렵 갑자기 커다란 둥기가 시청실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저음의 펀치감이 상상 이상으로 셌는데요. 이는 전적으로 7인치 아이소베릭 우퍼를 3개나 장착한 덕분이라 하겠습니다. 투티 앨범에 실린 전람회의 그림에서는 저역이 이 정도로 선명하고 빠를 수 있구나 싶었는데요. 마치 순간 가속 페달을 밟으니 앞으로 쑥 나아가는 고급 세단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오케스트라 모든 악기들이 총 출동한 투티 대목에서는 해상력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 같았고 사운드 스테이지 역시 웬만한 스피커에서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깊었습니다. 이 밖에 포플레이의 텔리호에서는 저음이 뭉치거나 벙벙한 느낌 없이 매우 탄력적이고 빠르게 뛰쳐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켈리 스위트의 주템에서는 무대 앞이 워낙 투명해서 마치 현장에서 부르는 노래를 직접 듣는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에서 약간의 살집과 윤기가 느껴진 것은 미드레인지를 포함한 중저역 유닛들이 기본적으로 메탈이 아닌 소프트 계열의 진동판을 채택한 덕분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들은 조수미의 도나도나에서는 노이즈가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조리 사라진 가운데 조수미의 목소리가 무척이나 매끄럽고 편안하게 들렸습니다. 완벽에 가까운 대역 밸런스와 드넓은 사운드 스테이지, 여기에 에너지 넘치는 저역과 해상력 가득한 중역, 매끄러운 고음까지 듣고 싶은 분들께 윌슨 베넷의 옴니움 스피커 추천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소리샵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